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용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또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연초 대비 100% 상승이고요. 11거래일 연속 질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44.4달러까지 마크를 했습니다. 11일 연속 상승은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2년 반 만에 지금 또 한 차례 11일 연속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11일 연속 상승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그렇죠.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보면은요, 열흘 중에 9일 정도 상승하는 것이 3일 연속 이어지고 이러면 우리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과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주식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런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과열의 우리가 해석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시장에서의 뭐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온통 관심이 테슬라보다는 엔비디아에 있었는데요. 예. 엔비디아가 최근에 한 차례 급등한 이후 지금 소강 상태를 약간 그쵸. 보이고 물론 조금씩 등락을 했지만요. 그 자리를 이제 딱 그 시기부터 이제 테슬라가 좀 달리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관심을 많이 모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하튼 서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나왔던 말이 뭐 테슬라입니다 어쩌다 하면서 테슬라가 이제 한복판에 있었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테슬라가 좀 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최고가랑은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도 좀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새벽에 좀 속보송으로 전해드렸지만 그쵸. 이제 테슬라의 쉽게 해서 에코시스템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포드도 손들고 들어왔고 GM도 손들고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라는 거 하시는 뭐 일론 머스크 말대로 우리가 많은 우리가 소위 갖고 있는 지적재산 것도 공개하고 에코 우리 슈퍼차지다 쓰겠다고 쓰라고 마음대로 쓰라고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돈이 안 가고 왜 그런 거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돈이 뭐 얼마 동안에 30억 달러 돈을 더 추가로 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거보다는 여하튼 모든 것에 기술적으로나 어떤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앞서고 있다는 것을 소위 얘기해서 전설적인 레전드의 급의 그런 자동차 회사가 인정했다는 것 자체 일단 뭔가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지. 이거 자체로 얼마나 수익이 더 좋아져 이런 어떤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아직은 먼 얘기다라고 좀 그렇군요. 보셔야 되겠고요. 예. 여하튼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목표 주가를 215에서 300달러로 단박에 올렸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이 업계에서는 가장 좋게 테슬라를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그쵸.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작년 중순 이후에 매수 위기에서 중립이 확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엔 좀 봐주다가 한 작년 여름 이후부터 상당히 비판한 것이 지금이야 또 다 잊어버리셨지만 트위터거든요. 트위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딴 데 정치인 팔려 있다면서 엄청 비판하면서 예. 목표 주가를 계속 내렸었는데요. 목표 주가를 마지막 내린 것이 금년 2월에 한번 내렸었는데요. 이번에 목표 주가를 215에서 300달러 단박에 올리면서 이제 테슬라에 관련된 에너지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다라는 네. 얘기하면서 300달러 제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댄 아이브스도 댄 아이브스지만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거가 ARK 인베스트의 캐시우드거든요. 예, 예. 캐시우드는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엔비디아를 좀 팔았고 그다음에 테슬라 더장으로 또 유명한 분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AI의 최고는 역시 테슬라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캐시우드는 그렇게 쉽게 투자 목표 주가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정기적으로 아니면 보통 6개월 뭐 특별한 있음이 있을 때마다 이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금년 봄에도 얘기 나왔었죠. 2027년 항상 여기는 어떤 셀 사이드 간의 바이 사이드 투자 입장에서 일단 좀 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성격상. 그때 보면 2027년까지 지금 주당 가격이 2,000달러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2,000달러까지 가는데 가장 큰 거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앞으로 6천만 대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천만 대 하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거의 상당수가 이제 전기차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 인정했고 테슬라의 시스템 들어오다 보니 더 많은 사람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만들고 그럴 때마다 테슬라의 위치 그리고 2000달러가 되고 그 이상의 불쾌감 이제 자율주행차 돼서 쉽게 해서 로보택시가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가격이 포함이 안 된 가격인데 2000달러에는 네네. 여튼 2000달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졌다라는 어떤 인터뷰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핵심적인 것은 지금도 여전히 어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로서의 마진율도 좋지만 앞으로 완전 자율의 플랫폼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제조 물론 소프트웨어도 강하지만 이 회사의 마진율이 그로스 마진이 50%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많은 분석 기사가 번역된 기사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ARK 캐슈대 지난 금요일 날 인터뷰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11거래일 연속 랠리를 달리다 보니까 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과열된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데나이브스 그리고 캐시우드 같은 월가의 구루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핫스탁은 쇼피파이입니다. 나도 AI 관련주일까요? 투자회사 니덤에서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이커머스 기업들이 AI에 또 수혜를 많이 볼 것이 라고 몇 가지 기업을 꼽았는데 그중에서 쇼피파이는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개선하는 게임 체인저 개인 쇼핑 도우미를 출시했다라는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부터는 주가 랠리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쇼피파이는 한때 캐나다에서 시가총 1, 2위까지 올라갔다가 네네. 작년에 그 모든 IT 기업들이요. 그리고 작년에 수많은 그 팬데믹 때 상승했던 기업 주가 급등한 이후에 급락해서 여전히 이 기업도 예외가 되지 않았던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한때 워낙 잘 나가다 기업인데 최근에까지 해서 한두 차례 걸쳐서 소위 그 인력 조정도 하면서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도 처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확장 일변도에서 최근에는 소위 물류회사를 또 스핀오프도 하게 됐고요. 딴 데 매각하기도 하는데 여튼 그런 대표적인 고성장주였던 것이 바로 쇼피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또 리덤증권사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미 여러분들 어떤 쇼핑 사이트나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시는 뭐 쿠팡이 됐건 어디가 됐건 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고 여러분들의 좋아했던 품목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네. 상당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인공지능이 더 활성화되고 소위 머신러닝이 더 활성화되면 좀 더 맞춤형, 좀 더 어떤 세분화된 어떤 물건, 서비스의 추천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예. 관점에서 니덤 장건사가 몇몇 군데의 얘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S라든가 이베이와 더불어서 바로 쇼피파이를 대표적인 그런 AI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이커머스 기업 중에 하나로 일단은 적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참고적으로 쇼피파이와 아마존과 이베이의 가장 큰 차이를 보시면 네. 이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른 것도 다 하지만 출발 자체는 결국은 경매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많은 사람이 비딩하는 거죠. 물론 자체 상품도 많이 요즘 늘어나겠지만 출발 자체는 경매로 그렇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네, 아마존은 또 약간 또 출발이 다릅니다. 아마존은 이미 여긴 제3자끼리에서 유통시키는 것도 하지만 아마존의 기본 개념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매입한 다음에 파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것이 확산된 것이 되겠고요. 쇼피파이는 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쇼피파이도 여러 가지를 하지만 쇼피파이는 매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업체들이 여기서 물건을 파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축을 하면 네. 이걸 통해서 물건도 팔고 서비스도 팔고 결제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그 모든을 해주는 네. 것이 바로 이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의 가장 큰 특징은 쇼피파이를 통해서 국내건 국외건 물건을 팔더라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 회사가 쇼피파이에서 물건을 파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쇼피파이는 이미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많이 경계가 허물어졌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회사라는 정도만 참고적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튼 이런 중소기업 중에서 그런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과 필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가
소위 쇼피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쇼피파이가 갖고 있는 저력 다시 한번 발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하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스탁은 몰슨 쿠어스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맥주가 꼭 필요한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몰슨 코어스의 주가가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투자자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맥주 시장은 약간의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술을 안 마시는 거여서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전 세계 술의 수요가 계속 왔다 갔다 바뀌고 있는데 지금 맥주 시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맥주가 있더라도 소위 로컬 맥주가 전 세계적인 분명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냥 메이저 맥주 기업들이 별로 좋지는 않은 분명입니다. 다만 맥주도 이제 큰 야외 행사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해갖고 어려웠던 것이 계속 작년과 올해 계속 활성화되면서 맥주 수가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야외 공연 같은 것이 올해 이제 활성화되겠고 올해 이제 여름이 되면 다양한 여름에 관련된 수많은 뭐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맥주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건 맞는 얘기라고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쿠어스, 몰슨 쿠어스의 얘기 그리고 또 다른 맥주 회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가장 큰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버드와이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버드와이저 대표적인 상품이 버드라이트가 이제 대표적인 그 맥주 브랜드일 텐데요. 네. 에너지 부시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게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말씀드리기 약간 좀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거기서 미국에서 유명한 소위 트랜스젠더를 모델로 써갖고 광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역풍이 일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의 유명한 인싸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분을 갖고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저게 뭐냐 지금 요즘 세상 이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았고 찬반이 엄청 한 겁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수요가 그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우리 금지죠. 우리가 먹지 않느냐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최근 들어서 주가 많이 에너지 오브 부시의 그 버드라이트의 수소 매매 점유율을 줄고 바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흐름이고 그런 것과 맞물려서 최근에 한 두 군데 정도가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몰슨 코어스가 또 그런 이슈가 좀 있었군요. 하지만 현재 주가는 좀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셨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의 인사이트, S&P 500 기업이 하반기에 상승세로 돌아설까? 본격적인 강세장에 들어왔죠, 이번에. 네. 물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났지만, 이제 바로 이제 6월 지나고 7월 되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가는데, 네. 이번에 초반에 2분기 실적 자체의 눈높이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낮아진 것보다는 3분기에는 일단 강보합 내지, 좀 플러스 반전 가능성 그리고 본격적으로 4분기 즉 연말까지 해선 하반기에는 상당히 이익 증가세가 돌아설 플러스로 가장 커질 수 있다는 데 많은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은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든가 유틸리 섹터 그리고 임의 소비자가 각각 30% 20% 내외식으로 지금 이익 증가가 좋아질 수 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4분기입니다. 4분기. 네네. 4분기에 이렇게 좋아지기 그렇군요. 때문에 주가는 한 6개월 먼저 선행한다고 보면 이런 쪽의 섹터에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종목별로 보면 아마존이라든가 메타 플랫폼, 알파벳, 엔비디아가 100% 이상 지금 이 기업의 이익의 증가 기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올해 빅테크 중에서 가장 저조한 것 섹터이자 기업을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기업을 꽂으면 아마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존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데서 이런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아마존은 지금 작년에 주당 이익이 3센트 이익이었었는데요. 지금 보면 주당 52센트로 압도적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신다면 아마존 갖고 계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분기의 얘기기는 합니다만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가정했을 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죠. 확인해 봤고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 한번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